K-반도체가 러시아 자폭 드론 제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구소련 국가 키르기스스탄의 무역업체들이 무기와 가능한 수출 통제 품목들을 러시아에 되팔고 있는 탓입니다. 155mm 포탄을 비롯한 K-방산용품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약속한 대한민국. K-반도체와 K-방산이 전쟁 상대국인 러시아와 우크라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2월에서 3월 한국과 중국에서 키르기스스탄 회사들이 메모리와 전압증폭기를 수십만 달러 상당으로 대량 구매했는데 동일 기간에 동일한 양이 러시아로 수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미국 공무원을 인용해 해당 물품을 받은 건 러시아 방위 산업체들이었다고 알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 불릴 만큼 드론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찰과 조준, 정밀타격, 자폭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우회 입수한 부품에 우방국인 이란의 설계를 적용해 자국에서 드론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부품만 문제가 아닙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무역 통계를 보면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해 러시아 수출 비중은 2021년 14.3%에서 지난해 44.1%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무려 30%나 뛰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올해 소총 조준경 수출 물량의 100%가 러시아로 팔렸는데 조준경은 작년까지 수출 품목조차 아니었습니다. 뉴스원 취재 결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러시아 수출 비중이 100%에 가까워진 품목이 총 18건 포착됐습니다. 로켓 엔진과 수력 엔진, 배터리, 수중 위치 탐지 장치, 광 케이블 등이 포함됩니다. 모두 무기화가 가능해 우리나라에서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액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키르기스스탄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536.5%나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231% 늘어난 데 이은 수치입니다. 관세청에서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자동차와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전자기기와 부품 등으로 모두 무기화 가능성이 큰 품목들입니다. 수출된 모든 물건이 러시아로 넘어가 무기 제조에 쓰였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로 전량 가깝게 넘어간 물건 중에선 우리나라가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한 품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드론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반도체 부품으로 지난 5월까지 약 11억 5천만 원 어치를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워싱턴포스트에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국경을 넘는 상품 흐름을 추적하는 전자 시스템을 개선해 밀수품과 불법 무역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